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라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로 맞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끌고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돌로 깔려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마지막으로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재판과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보이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빌라도가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목을 밝히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말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자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권위에 맞게 합법적으로 재판을 할 때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가지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략과 술수로 비합법적으로 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법의 기준 안에서 구체적으로 죄목을 따진 후에 그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신에게 무죄한 핏값을 받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죄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합법이 아닌 계략과 술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합법을 외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와 분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이 수십 년간 그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야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을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당함이 아닌 부정당하게 하는 것이 관례이며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석에 앉으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 오실 때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정치계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육계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당함을 정당함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5절 하반절에서 대제사장들의 행동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을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였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오직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요 구원자라고 말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참된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신앙의 주도권을 세상에 뺏겨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대제사장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할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말씀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주도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왕을 찬양하며 주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겨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주도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 교회 가면 지루하다. 옛날 했던 예배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재미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재미있는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는 재미있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좀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지한 곳이 돼야 돼요. 물론 재미있는 부분 요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다 차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장난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요. 내 말 믿지 않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아. 그런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고 부정당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속에서 가장 우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마귀가 갖고 놀기 가장 쉬운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절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이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된다면 가장 갖고 놀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합법적이지 않고 부정당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부정당한 사람과 세상의 구조를 정당함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절대로 나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